자, 이제 내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 1분기 실적 시즌의 막이 오릅니다. 지난해 팬데믹에도 국내 상장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1분기에도 좋은 성적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 1분기부터는 전쟁과 함께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올 1분기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통과 정유, 철강, 부품 등 원가 부담을 판매가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과 반도체와 같이 상대적으로 원가 상승 부담이 적은 업종은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원자재 가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은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분기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들 살펴보셔서 실적 장세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 EV는 어제 서울 회생 법원이 내린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에디슨 EV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회사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는 대법원 항고 사건이 최소 2, 3개월 소요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한 채 회생 절차 종료 기한 내에 쌍용차 인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호 HT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알렸는데요. 이 금호 HT는 자동차용 LED 조명 전문 기업으로 에디슨 모터스는 기존 컨소시엄에 추가로 한두 곳의 기업을 더 참여시켜 쌍용차 인수를 적극 타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탈환했습니다. 5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920만 CGT 중에서 457만 CGT, 49.7%를 따내며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전년보다 41% 줄어들었음에도 국내 기업들이 선전한 것입니다. 작년 1분기 점유율 46%를 차지했던 중국은 올해 41.9%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급등한 것은 LNG선의 대량 수주 덕분인데요. 올해 발주된 대형 LNG선 38척 중 71%인 27척을 한국이 수주했고 중국의 LNG선 수주는 11척에 그쳤습니다. 한편 한국은 곧 계약이 본격화되는 카타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대량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대우조선 해양 5척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5척, 현대중공업 6척, 중국 후동중화 4척 등 총 20척을 먼저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LNG선 수주 호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내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 최근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고리 2호기는 1983년 국내 세 번째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오는 2023년 4월 8일 설계 수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 제출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2호기 외에 2030년까지 차례로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입니다. 현재 2024년 9월에는 고리 3호기가, 2025년 8월에는 고리 4호기가, 그리고 2025년 12월에는 한빛 1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고 현대차 그룹의 판매 실적은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어제 발표한 2021년 주요국 전기 동력차 보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총 666만 대로 전년 대비 110.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 지연이 심각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6.6% 증가했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50%에 이릅니다. 회사별로는 테슬라가 104만 대 이상을 판매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중국 BYD와 제너럴 모터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제네시스 GV60T를 투입한 현대차 그룹은 35만 대를 판매해 5위를 기록했고 2020년 6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 IPO 시장이 기업들의 상장 철회가 잇따르며 움츠러든 가운데 SK스퀘어의 핵심 자회사인 원스토어와 SK쉴더스가 기업 공개에 돌입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원스토어와 SK쉴더스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두 회사는 5월 중하순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기업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가 경쟁사로 꼽힙니다. 또 SK쉴더스는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상장 직후 사이버 보안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SK쉴더스의 기업 가치를 3조 2천억 원, 원스토어는 1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부터는 SK쉴더스와 원스토어 외에도 컬리와 소카, 교보 생명보험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주요 뉴스 5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점 짚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제한적인 이런 종목 장세 속에서 이제 최근 강세 업종을 좀 점검하시면서 좀 매매 참고해보자는 이런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테슬라의 이런 주가 급등에 따른 투심 완화가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업종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인데 뭐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거래일 이 미증시가 금리 인상 발언 등에 따른 부담감에 이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수급과 이슈 등이 잔존해 있는 이런 업종의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차 전지 강세 업종 간략히만 정리를 해보자면 뭐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생산 능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인도량이 약 31만 대 수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8%가량 증가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테슬라 이슈와 더불어서 이 SK온 역시도 헝가리와 중국 공장에서 장비 업체를 좀 선정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업체의 장비 수주액이 약 2천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 등도 국내 이 밸류체인의 상승 요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LNF가 조금 쉬어가고 에코프로비엠, 뭐 대주전자재료, 상신 EDP, 뭐 후성, 동화기업 등 이 선별적인 강세 그리고 또 업종 내 순환매 등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업종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G 관련 업종 역시도 최근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고 추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국내외 이 5G 투자 본격화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이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호실적을 기록한 업체들이 있다라는 점은 예, 그간의 우려감보다는 향후의 기대감과 또 나쁘지 않은 실적 체력 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업종 내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북미 지역 쪽에 이제 그
그 수주가 많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HFR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5G 투자 관련 실적 수혜감 등의 좀 업종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점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RFHIC가 이제 미국 쪽 이 메이저 통신 수출 물량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미국 쪽 관련한 모멘텀이 종목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 비중이 높은 쪽 위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숨고르기 장에서 전망되고 있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고 2차 전지와 5G 업종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지난주와 이번 주 5G 관련 종목 내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두 종목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RFHIC죠. 뭐 지난 거래일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미국 쪽 매출 상승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상승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의 메이저 통신사 수출 물량에 따른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이 다수의 고객사로의 매출처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장기간 좀 실적 개선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도 이르면 6월 중으로 좀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마찬가지로 다수의 수주권이 이번 4월을 기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격 메리트 역시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을 제외하고 본다면 장기간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도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유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으로 HFR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마찬가지로 이 북미 쪽 5G 투자의 대표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지난주 강세 이후에도 전일에도 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추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북미 쪽 통신사의 이 커버리지 확대로 대규모 발주가 좀 진행 예정이다라는 점, 또 올해 반영 예정인 기수주액이 약 2천억 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하반기 이후에 국내외 5G 투자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뭐 신고가 경신에 따른 일부 주가 되돌림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상승 추이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5G 섹터 대장주로 움직임 나타났고요. HF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흐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